자, 이번에는 의문의 변동 마지막 이 모음 역행 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모음 역행 동화 전설 모음아 움라우트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움라우트 무시하시고요. 여러분들 요 말을 보시면 이 모음 역행 동화 이 모음이 있다가 역행 거꾸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전설 모음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더 구체적입니다. 전설 모음이 된다라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어떤 환경에서 전설 모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기 전에 모음표 빨리 다시 확인하세요. 모음표. 자, 선생님 잠시만요. 자, 모음표를 또 다시 그립니다. 이, 에, 에, 위, 외, 으, 어, 아, 우, 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전설 모음이고요. 이게 후설 모음입니다. 떠올랐죠? 다시 갑니다. 환경 설명합니다. 후설 모음 아, 어, 오, 우가 뒤에 오는 전설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 모음 에, 에, 외, 위로 바뀌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요. 얘네들이요. 모음 이가 뒤에 오는 환경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는 위로 바뀌고요. 어는 요, 에로 바뀌고 오는 요 외로 바뀌고 아는 에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높이에 있는 전설 모음으로 같은 평순 혹은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 비 있습니다. 앞말이 후설 모음 아 맞죠? 뒷말이 전설 모음 이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뒤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여기 있네요. 에, 비.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아, 할머니가 아버지께 에비야 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엄입니다. 후설 모음 어죠. 전설 모음 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는 이렇게 바뀐다고요. 에, 미. 에미야, 밥 차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기입니다. 고기. 오와 이가 만났어요. 그러면 오는 뭘로? 외로 바뀐다고요. 전설 모음. 그래서 할머니들이 고기를 잘 드시지 않고 괴기를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은 확실하게 알 겁니다. 우와 이가 만나요. 우는 위로 바뀌죠. 그래서 지기다 이렇게 되죠. 지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모음 역행동화 전설 모음화 된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표준 발음 아니에요. 그런데 국어문법은 끝까지 봐야죠. 예외가 있습니다. 겁나 많습니다. 항상 국어는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이 모음 역행동화에 의한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다. 금방 설명한 거 맞죠?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냄비, 멋쟁이, 서울내기, 시골내기, 풀내기, 담쟁이, 덩쿨 등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거 문제가 나오는데 나오면 이거 보기로 아마 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엮어서 문제를 낼 거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많이 길었습니다. 의문의 변동 마지막 이 모음 역행동화까지 살펴봤습니다.